그 다음이 일본은 여전히 안면 깔 겁니다.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욕하고 한국에 끝없이 독도를 한번 또 쓸고 가는 얍삽함을 보일 거고.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머리 아픈 국가적인 부분 재난이 또 일어나니까, 어떠한 이제 태풍이 됐든, 뭔 쓰나미가 됐든, 지진이 됐든, 그러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.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.3의 강진이 일본해 측은 여진에 따라서 쓰나미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13일 밤